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그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그 어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제목을 보고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정하신 설교 제목을 보니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메일로 그 대중가요 하나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노래가 굉장히 단순한 노래더라고요. 그 가사가 딱 한 줄이에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그 좀 민망했는지 중간에 또 풍경 그리고 또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계속 이것만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풍경 그렇게 끝나는 노래예요. 제가 참 되게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가사의 노래지만 이 짧은 그 노래말 속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타향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뭐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폐주나예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때를 써서 이제 결국 아버지 유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는데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망적인 생활을 하다가 잊고 있던 아버지를 떠올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이제 잘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을까요?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 탕자의 비유 말고도요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요. 그런가 하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이게 두 번째 비유고, 그리고는 세 번째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용은 다 각각 다른데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 이 셋 다 주제가 이겁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아픔을 겪었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셋 다 같은 주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꼭 이 비유의 말씀의 주제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 여기 초청해 오시려고 얼마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안 간대는데 그냥 계속 가자고 막 귀찮게 하고 협박을 하고 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가지고 여기 모시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을 여기 예배의 자리로 모시고 싶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 풍경이라는 노랫말처럼 딱 하나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이 성경을 요약하면 이 풍경이라는 노랫말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원래의 고유의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됐는데 다시 원래로 되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막 전도를 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아, 교회만 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런다고, 아,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기분 나쁘게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십니다. 사실 이게 그 오해에서 비롯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영역 이탈의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도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이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혹은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또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 회개라는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도 회개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회개하라 이 단어도요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 생각이 변하여서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 또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표현 이게 행위적인 그 무엇 이전에 이것은 영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죄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셨던 그 영역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영역 아닌데 이 자리를 이탈한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 회복 이게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그것으로는 행복이 안 된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탕자가 다시 제자리로 복귀한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 노랫말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오늘 여기저기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결단하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변화가 있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요, 우리가 원래의 자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로 복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의 이 결론이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저는 이 표현이요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한지라. 만약에 탕자가요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창기와 놀아나면서 돈을 흥청망청 안 썼다 한들 이거는 그 시간의 문제고 시차의 문제지 하나님 떠난 인생은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은 이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한지라. 왜 이런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졌는데 언젠가는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법칙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어느 칼럼에 봤더니 이런 글이 있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불안으로 정의했다. 도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간 속에 그저 던져졌다는 의미로 피투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의되는 게 기쁨이다. 우리 인생이 정의될 때 한없는 축복이다. 우리 인생이 정의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활력이다. 왜 이런 것으로 정의가 되지 않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안으로 정의돼야 될까요? 저는 이 하이데거의 인간 존재의 본질을 불안으로 정의하는 그 글을 보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자리를 이탈한 이후에 그가 보여줬던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이 불쑥 떠오르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영역을 이탈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담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정의하기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하는 이 아담하고 하이데거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정의하기를 그건 불안이다 이거 닮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왜 불안합니까? 하이데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래요. 이게 이탈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묵상을 하다가요 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불안이라고 정의하는 하이데거의 정의에 전혀 영향받지 않던 한 인물 한 인생이 불쑥 떠올랐는데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뭐 두려움 없는 불안 없는 태평한 삶을 산 분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평생 장가도 못 가보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많이 겪었던 분인데요. 그가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불안이 느껴집니까? 여기에 여러분 두려워 숨어있는 초라함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불안한 거 아니고요. 이런저런 아픔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의 이 바울의 당당한 외침 자기 인생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는 이런 확신 이런 것들로 무장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복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삶의 중심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특새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원을 그리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그냥 이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쳐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인생이 얼마나 큰 원을 그리느냐 작은 원을 그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은 그 중심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그 특새 때도 그때 볼펜을 들고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이런 무게 중심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작은 원도 상관이 없고요. 큰 원도 상관이 없어요. 혼란이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서른 몇 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원을 그릴 때나 지금 2만 명이 넘는 큰 원을 그리고 있을 때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혼란이 하나도 없고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중심만 있으면 원은 아무리 커져도 혼란이 없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중심을 잡아주던 중심축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재산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려서 그렇게 결핍으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요한계시록 설교를 묶어가지고 책을 한 권 이제 냈는데요. 그 제목을 오늘을 견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불안한 그 당시 시대와 같이 그야말로 하루를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 제가 그 책 제목을 오늘을 견뎌라 이렇게 정하고는요 그 서문에서 프롤로그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거기다 담았냐 하니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발레 그 백조의 호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조의 호수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목이 뭐냐 하니까 그 여성 주인공 발레리나가
이게 이름이 용어가 이렇대요. 32회전 푸에테. 용어가 그렇답니다.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32회전 푸에테가 뭐냐 하니까 그 무용수가 이제 그 발을, 한 발을 이렇게 그 짙게 세워서 발끝을 들고 몸을 지탱하면서 다른 한쪽 다리는 높이 들고서 그렇게 하고 그 상태로 앉은 자리에서 32바퀴를 도는 이게 32회전 푸에테래요. 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한쪽 다리를 그 들고서 그 32바퀴를 그 자리에서 요동 없이 돌 수 있느냐고.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고, 야, 너무 제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결이 있대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요. 그 주인공이 이제 이 32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32회전 푸에테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관객 중에 한 사람을 정한대요. 그래서 그 관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만 쳐다본대요. 그래서 이걸 회전을 할 때 모든 몸이 다 돌아갈 때까지 맨 끝에까지 그 사람을 눈을 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모든 몸이 돌아갈 때까지 그러다가 몸이 이렇게 핵 돌아가면 손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좀 어지럽네요. 몸이 이렇게 돌아오면 다른 신체가 오기 전에 얼굴을 가장 먼저 돌려서 그분을 또다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그 관객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을 계속 기준으로 보면서 돌면은 32바퀴를 도는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이게 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전문가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게 뭐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듣기에 참 그럴듯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궤도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에 혼미한 곳에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그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랑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의 자리로 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미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의 32바퀴를 돌 때 혼미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인생의 중심이, 기준점이 복구되는 축복을 이 시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면,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면 어떤 일을 누리느냐. 하나님 향한 이 사랑의 감격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 쓴 책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그 미국 목사님입니다. 티머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책의 원제, 원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Prodigal God. 그 제가 이 Prodigal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돈이나 시간 혹은 에너지나 물자를 낭비하는, 이게 Prodigal이래요. 또 두 번째 뜻이 뭐냐? 방탕한 혹은 대범한, 이런 뜻도 있대요. 또 세 번째 뜻이 뭐냐? 선물 등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저자가 이 프라디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추천사, 그 책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추천사를 보니까 그 한국 그 목사님이 그 추천사를 쓰셨는데요. 그 추천사가 이렇습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너무나 놀라웠다. The Prodigal God. 일찍이 The Prodigal Son, 다시 말해 방탕한 아들이란 제목의 책은 읽어보았지만 The Prodigal God이라는 제목의 책은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을 접할 때 마음속에 떠올랐던 질문은 하나님이 탕자 같으신 분이라는 뜻인가?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그 책의 저자가요, 일종의 그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한 아들에 관한 이 비유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제목을 붙이기를 낭비하시는 하나님, 과소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 책 제목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추천서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단어를 생각하면 허랑방탕이 떠오른다. 또한 제멋대로 낭비하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저자는 이 단어가 앞뒤 가리지 않고 해프게 쓰는 이런 뜻을 가졌으며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주장한다. 앞뒤 가리지 않고 해프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화시킨 것이다. 야, 그 제목의 의미가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제목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맨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거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요, 이 목자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위험에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드신 두 번째 그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 한 드라크마가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만 원 전후의 금액에 해당되는 그 화폐래요. 근데 이 드라크마 비유에 나오는 이 여자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5만원짜리 화폐를 잃어버렸다가 찾아가지고는 얼마나 기뻤던지 구절해 보니까요.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5만원짜리 찾아가지고 사람 데리고 파티해가지고 30만원 쓴 여자예요. 이 경제적인 논리로는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아들 입장에서 열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못된 폐륜아 자식, 어디 아버지의 재산 다 달라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노란하고 다 써가지고 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그때야 아버지한테 오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뭐 천류는 끊을 수 없으니까 호적에서 그냥 파낼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뭐 못마땅하지만 뭐 받아주는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이 좀 오버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맞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 이거 오버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 과한 거 아닙니까? 맨날 집에서 일만 하는 그 큰아들 입장에서 분통 터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신 이 세 비유 다 이게 좀 이게 현실성이 떨어져요. 이게 좀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뭔 이런 비유를, 뭐,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계시나.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올 초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이 감사했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올 초에 서울 그 구로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생일을 맞았는데요. 지인이 꿩을 생일 선물로 줬어요. 하나 또 이것도 참 독특해요. 그 생일 선물로 꿩 받아보신 분 계세요? 그 이제 선물로 꿩을 받아가지고요. 1년 6개월 동안 그 꿩을 키웠대요. 정이 많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월 달이니까 겨울이니까 뭐 공기가 탁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창문을 열고 이제 대청소를 한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막 그 진공 청소기 돌리고 그러고 하니까 이 꿩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꿩이 확딱 놀라가지고 창문이 열린 사이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아, 아까워라. 저거 몇만 원 날렸네. 그거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잃어버린 꿩 주인이요,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독특한 분이에요. 그
특공을 찾아내주고요. 어느 정도까지 몸부림을 치는가 하니까 이분이요, 회사를 조퇴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을 고용해가지고요, 그 일대에 꽁 찾겠다고 뿌린 전단지가 2,000장이 넘는데요. 그 전단지에 큰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잃어버린 꽁을 찾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전단지에 꽁 찾아주시는 분에게 현상금을 걸었는데 100만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경희대학교에 그 조류학과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꽁, 그 새 전문, 조류 전문가 교수님에게 가서 이 꽁의 특성상 어디쯤 숨었겠습니까? 그거 가서 자문을 구했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기적적으로 꽁을 찾았습니다. 그 꽁을 그 어느 그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 하니까요, 그 전단지를 유심히 본 어떤 사람이 그 꽁을 발견하고 신고해가지고 꽁을 찾은 거예요. 그 남자는요, 꽁 찾아주고 100만 원 벌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가관인데 진짜 가관은 지금부터예요. 이제 그 꽁이 지하 주차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는 그 꽁 주인이 달려갔는데요, 그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 꽁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꽁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그 다음 그 꽁과 더불어서 이런 사랑의 다짐을 했답니다. 다시는 너와 헤어지지 않겠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더 아는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애완견을 키우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개가 병에 걸려서 그 죽은 거예요. 그분은 이런 표현조차도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경공께서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주인이 그게 얼마나 애석했던지 그 개를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 개의 유골을 담은 항아리를 자기 집에 장식장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장식장은 열고, 목사님 이게 그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묵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개를 키우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탕자에 비유하고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이거를요, 경제적인 논리 혹은 여러 개 중에 하나, 여러 꽁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이 사랑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로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가 엄청 많지만 그 집사님이 쏟아준 그 사랑의 그 개는 그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그 개예요. 그 꽁을 찾아서 100만 원 현상금을 걸고 꽁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그 꽁은 여러 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꽁이에요. 자기와 사랑의 관계를 나눈 자식 같은. 제가 이 대목에서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구나. 이 참 예수 믿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믿어지는 게 그거 이상한 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같은 하등 동물이 창조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했다, 이건 너무나 납득이 잘 가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꽁 찾으려고 100만 원 현상금 걸었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 논리랑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지독한 사랑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시다면요, 경제적으로 손해는 안 보고 살지 몰라도 그 지독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 아세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내가 좀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왜 나온지 아세요? 배경은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세 개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 들려주신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저 썩어빠진 죄인 같은 저런 것들과는 난 종류가 다르다고, 나는 저 세금이나 떼먹고 비난을 받는 저런 인간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은 조연이고요, 진짜 주님이 하고 싶은 탕자는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큰아들이 죽도록 자기 아버지를 충성하고 놀러 한번 안 나가고 농사 짓는다 하더라도 그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낭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큰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저 같은 목사가 다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기 것이 목회하고 있는 저 같은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 증거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초청되어 온 분들이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큰아들, 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꿩 한 마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비난할 거 아닙니까? 저거 완전 미쳤구나, 저거. 저 제정신이야, 저거. 그 모든 여러분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 한 마리 꿩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떻게 감격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한국교회는 변질이 되고 타락했다고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분들께요, 진심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놀라우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이거를 바리새인의 길로, 이거를 서기관의 길로 전락시킨 우리의 교만과 먼저 믿은 우리의 죄악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희 교회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으면서부터 제가 너무나 감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세상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예수 믿은 지 두 달밖에 안 되고요, 석 달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믿음이 계단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새생명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걸 했거든요. 진짜 희한한 분들이에요. 새벽 2시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일찍 오지 마시고 새벽에 3시 반부터 오시라고, 뭐 2시나 3시 반이나.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때 참여했던 분까지 포함하면요 한 8천명, 이제 9천명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가를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옥 같은 글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중에 글 하나 딱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제 짐작으로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달 안 되시는 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가족 강의를 수료하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입니다. 바나바님의 권유로, 도와주는 분이에요, 바나바님의 권유로 특새에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주님만을 기대하자고 거듭거듭 되뇌이며 특새 2일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깊은 내면에서부터 뜨겁게 울컥하며 쏟아져 나오는 탄식 속에 주님의 따뜻한 다독임과 평강을 느끼며 한없이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탄식을 주님은 모두 들으시고 아시고 계셨고 들썩거리는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괜찮다고 연신 제 귀에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주 깊은 내 안에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녹여주시고 다시금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지냈던 어느 한 영혼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는 이분이 도대체 목사인 제가 지금 다 식어버려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새벽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불행하겠습니까? 제가 이 30분 하나님 다 소개 못하는데요, 다음 주일 제가 잔치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낭비하실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이것이 내게 긍지가 되어서 다른 어떤 결핍된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열등감 생기지 않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그 사랑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지도록 애쓰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오늘 조금 맛을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이게 영역의 문제를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내 마음 짓누를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지독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지고 피곤할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위기를 만나는 순간순간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항암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겨사리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거친 사랑 내게 부어주시네, 내게 부어주시네. 오늘 우리 초청에 오신 분, 초청하신 분이 조용히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요,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큰아들이었네요. 아버지, 제가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네요. 그 앞뒤 가리지 않고 해풀 정도로 부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아 누렸던 제가, 아버지, 제가 그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서기관이 되는 쪽으로,
바리새인이 되는 쪽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네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함께 온 이 귀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버지 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오늘 좀 맛보게 해주시고, 예상하지 못한 평안을 좀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노래가 내 영혼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옆에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 우리 손을 잡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그동안 부어주셨던 그 엄청난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렇게 교만한 쪽으로 잘못 흘려 사용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서기관이고 아버지 우리가 바로 큰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 다하고 살아도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아들은 탕자입니다. 오늘 초청받아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지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분, 나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정말 내게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해풀 정도로 베풀어 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분 앞에 내가 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제가 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초청받아 오신 분 중에 그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은데요, 조용히 같이 오신 분과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여러분 위해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마음에 염려가 많습니다. 이것이 내가 서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의 문제라면 아버지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일어서셨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 제가 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진심으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저들을 이 자리로 모시고 초청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기다리며 아버지 오늘을 사모했습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이 그 엄청난 사랑을 바리새인 되는 쪽으로 잘못 쓰고 교만한 쪽으로 잘못 써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초라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는데, 오늘 이런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유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자리에 일어서 아버지 기도받고 있는 저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지는 모르지만 배우지 않은 신령한 노래가 오늘 저들 마음속에 울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리로 되돌아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 은혜의 감격이 내 현실에 아프고 힘들고 상한 모든 것들을 감싸고 뒤덮고 남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